사례로 최근에 이제 아파트 물건이 나왔었는데 이제 서대문구에 이제 DMC 아파트라고 4,000세대 정도 되는 엄청 큰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비싸요. 사실 비싼데 시세가 지금 한 11억, 12억 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억 8천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억 8천에 낙찰 받으면은 당장 한 3억 그쵸. 사업을 걸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8억 8천에 나왔으니 8억 8천에 낙찰되진 않고요. 거기 그렇게 이제 그럼 인터넷이나 뭐 어플 같은 걸로 이제 입지에서 쭉 하시고 또 실제로 가보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에 가서는 어떤 걸좀 봐야 될까요? 경매 관련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경매 현장 조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에 있어서 현장 조사는 물건을 봐야겠죠. 네, 그렇죠. 물건, 아파트의 물건 가능하다면은 뭐 방문도 열어볼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그런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아파트에 뭐몇동몇 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독주택에 어떤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외부 모습 같은 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틀만 봐도 대충 알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 된 건지 아니면 낡은 건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뭔가 좀 아예 집 내부가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예를 들면 일반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님이 있잖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님 믿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매도인이 집을 저한테 팔려는 매도인이 당연히 협조를 하거든요. 저한테 집도 보여주고 그쵸.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다뭐 심지어 뭐 녹물 라운지 체크도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경매 물건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경매 법원 사이트에 대충 사진 같은 게다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내 스스로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가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집주인이나 임차인을 만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이게 만나기 쉽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경매는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사망 선고일 수도 있어요.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런 망한 집주인이 과연 문을 열어줄까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임차인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거든요, 사실은. 돈못 갚은 거는 집주인이고, 나는 그냥 거기에 새들어서 평온공연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입찰자들이 와가지고, 문좀 열어달라 하면은, 기분이 나빠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까요? 그쵸. 나쁘겠죠. 나쁜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임차인을 잘 설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은, 3억짜리 빌라에 2억 7천으로 살고 계신 전세권자는, 임차인은,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누군가가 많이 쓰길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 자기가 받을 돈을 그쵸, 받았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분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써야지. 3억 써라. 최소한 2억 7천 이상을 써야지 본인이 2억 7천 전세보증금 다 받아가실 분이고,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문안 열어주고, 난뭔 상관이에요. 나는 내집 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2억 7천 쓰고 싶다가도 확신이 안 서니까 2억 5천 쓴단 말이죠. 그렇죠. 이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가게 다칠 수밖에 모르잖아요. 없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임차인은 문 열어드립니다. 근데 잘 모르시면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잘 설명드리고 그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웬만하면은 임차인이 계시면은 임차인이랑 협조를 구해서 좀 이제 확인하시는 거를 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작가님께서 경매를 이제 해보셨겠지만 임차인이 그래도 일단은 뭐 경매를 잘 모르니까 좀 적대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노하우 맞아요. 있으신가요? 우선은 임차인분들도 잘 모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가 뭐 사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정중히 얘기를 해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빌라 전세 사기 당하시고 진짜 피해자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거든요. 빌라는 특히나 경매 나오면은 요즘에 진짜 낙찰가율 엄청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낙찰률이 8%대거든요. 100개가 넘으면 90개가 다 유찰이라는 거예요.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경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피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참여자가 늘어나서 네. 내가 임차인 날릴 줄 알았는데 네.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엄청 울면서 막 정부 규탄하고 막 어떡하나 했는데 그냥 네. 어? 뭐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해서 내 임차 보증금 날릴 줄 알았는데 전액 다 받은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임차인이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차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학 안 통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차인 중에는 완전히 권리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입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선순위 권리자 뒤에 하신 분들은 배당 낙찰가액이 높아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정중히 이제 이사비 협상을 하거든요. 네. 임차인 분께서 나가시면은 원래는 제가 이사비를 드릴 이유도 없고 또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실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무가 없음에도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소정의 이사비로 이제 몇백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은 좀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협상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 이제 경매로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예.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쓴 그 낙찰가액 네. 이거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예. 사실 그거 말고도 또 비용이 들어갈 게 꽤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비용들이 있나요? 비용이 사실 들어갈 게 많습니다. 네. 경매가 네. 그냥 우리가 입찰표에 쓰는 입찰 가격, 낙찰 금액 요거 말고도 사실은 많은 걸 고려해서 이제 어떤 비용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다고 해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법무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낙찰 받을 때 법무사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이제 경매를 낙찰 받으시면은 본인 현금으로 다 사실 수가 없어요. 부동산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그냥 바로 개인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이제 협약을 맺은 법무사님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법무사님이 이제 대출 관련해서부터 이제 등기 관련까지 모든 이 절차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 비용이 이제 입찰 가격이 한 0.5% 정도 대략 이런 게 법무 비용을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명도비라고 해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를 가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명도비도 사실은 웃긴 게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네. 전혀 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관행상 드립니다. 얼마나 딱해요. 딱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결국 안 나가고 이제 배짱 부리시면은 네. 나중에 이제 강제집행하거든요. 네. 그럼 강제집행할 때 또 농업이라고 해서 또 들어갑니다. 어차피 들어갈 거를 시간 쓰지도 않고 서로 뭐 감정싸움 할 것도 없이 좀 빨리 나가주시면 제가 미리 이사비용을 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사비용 명도비로 들어가고요. 또 관리비가 체납하신 분이 계세요. 집주인은 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리비도 못 내요. 근데 관리비 체납하면은 이걸 또 내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역시 사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관리비도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 관리비가 어쨌든 연체되어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체된 관리비를 내가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사실 그 제일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이자거든요. 내가 대출을 받잖아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사시면은 한 3억은 대출이에요. 그럼 3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나가잖아요. 그럼 그 이자 비용 당연히 계산하셔야 되고 또 인테리어 비용 네. 집이 수리가 안 돼 있으면 수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취득세 양도세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경매에 있어서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얼마가 들지를 꼭 정확히 계산하셔야지 나의 어떤 경매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 비용적인 면을 그럼 그러니까 얼마 정도 감안해서 좀 입찰가를 정하면 좋을까요? 한 번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 입찰가는 사실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시세 파악이죠. 제가 말씀드린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네. 사실 비용의 90% 이상은 이제 내가 내는 돈 네. 그 입찰가에 쓰는 거 그렇죠. 그게 90% 이상일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경매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사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하니까 제가 이런 책도 쓴 거지 어려우면 책 누가 사겠습니까? 네, 아무도 네. 안 살 거거든요. 네, 네. 너무 쉽다는 거를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경매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쓸까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네. 돈이 있어야겠죠. 네.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시세 파악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를 제일 많이 봐요. KB 시세를 보시면은
그냥 내 경매 물건, 내가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 바로 근처 아파트들 또는 이 매물이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파악이 되잖아요. 시세가 3억이다 하면은 3억보다 싸게 사야겠죠. 네. 싸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건데 실거래가 당연히 꼭 확인하셔라.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하시고, 그다음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또 조사한 시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자료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어쨌거나 시세대로 살 건 경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뭐 작가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남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네. 가이드라인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네. 핵심이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경매로 돈을 버는 거고요. 이거 잘못하잖아요? 네. 금매라고 하죠. 금매보다 네. 더 비싸게 사가지고 나 뭐 헛공부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사례로 최근에 이제 아파트 물건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서대문구에 이제 DMC 아파트라고 4,000세대 정도 된 엄청 큰 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비싸요, 사실 비싼데 네. 시세가 지금 한 11억, 12억 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억 8천 정도에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억 8천에 낙찰 받으면은 네. 당장 한 3억 그쵸. 4억을 걸 수 있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8억 8천에 나왔으니 8억 8천에 낙찰되진 않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한 11억 12억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이제 입찰가를 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를 써야 될까? 네.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시세가 11, 12억이니까 한 11억 쓰면 무조건 낙찰 받겠죠. 근데 난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8억 8천을 쓰면은 내가 나보다 더 높게 쓰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낙찰 안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지금 위험하다 봐. 저는 솔직히 말해서 9억 5천 정도를 봤어요. 이제 왜냐면은 시세가 지금 11억 정도인데 네. 제일 바닥을 쳤을 때가 네. 한 10억 정도 시세가 있었고요. 오, 네. 그리고 실거래가, 시세랑 실거래가도 차이가 나서 실거래가는 9억 4천만 원까지 찍혔더라고요. 오, 네. 최근 올 초에 바닥을 찍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최근 가장 바닥 거래가는 9억 4천이고 가장 싼 시세는 10억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시세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하니까 9억 5천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낙찰이 얼마로 됐을까요? 아, 10억 넘었을 것 같은데 왠지. 맞아요. 네. 정확히 네. 10억 2천에 낙찰됐어요. 근데 또 1등이 10억 2천 썼고요. 네. 2등 3등은 9억 5천 정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억 5천이 있었다면은 이제 9억 5천을 썼을 것 같은데 저는 9억 5천이 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가지도 않았는데 2, 3등이랑 제가 생각한 거는 비슷했고 9억 5천에 받았으면 사실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을 벌었던 거죠. 근데 10억 2천에 낙찰됐고 네. 그분이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천 정도 벌었고 네. 못 벌 수도 있고 지금 시세 대비해서는 7천 정도의 시세 차이를 보신 거죠.